안녕하십니까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 스윙 플레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스윙의 궤도. 그 사람의, 우리 각자의 개인의 개개인의 편차는 다 다릅니다. 어떤 분은 몸이 좀 유연하신 분이 계시는 반면, 어떤 분은 몸이 좀 어듯하신 분이 있습니다. 10대, 20대, 30대, 40대. 나이별로도 다 다릅니다. 자, 스윙 플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, 백스윙. 스윙은 말 그대로 백스윙. 팔로 두 가지 백스윙, 임팩트 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백스윙의 그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점이 있습니다. 뭐 몸이 유연하신 분은 백스윙이 많이 넘어갈 거고 이렇게 많이 넘어갈 거고 몸이 조금 둔하신 분은 약간 이렇게 넘어갈 거고 그런 관계 없습니다. 근데 중요한 점은 백스윙 시 왼쪽 어깨가 공을 보고 있어요. 적게 올라가든 많이 올라가든. 좀 적게 올라가도 왼쪽 어깨가 공을 보고 있어요. 많이 올라가도 공을 보고 있어요. 이 공을 놓쳐버리면 실수를 해요. 백스윙 시 백탑에서 왼쪽 어깨가 공을 보고 있어요. 백탑. 공 보고 이렇게 있어요. 자, 그리고 임팩트 후에 오른쪽 개가 또 공을 보고 있어요. 결론을 정리를 하면 양쪽 어깨가 공을 보고 있어요. 자, 왼쪽 개가 공 보고 백탑에서 임팩트 후에 공 보고. 자, 이거 연결하시는 거예요. 자, 왼쪽 공 보고, 우측 어깨 공 보고. 딱 섰을 때, 왼쪽 어깨 공 계속 보고 있어야 되겠죠. 어드레스 할 때도. 자, 왼쪽 어깨 공 보고, 우측 어깨 공 보고. 자, 이렇게 하면, 스윙을 좀 복잡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, 이걸 좀 단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정리를 하면, 어드레스 했을 때, 왼쪽 어깨 선을 맞춰서 공을 보고 백탑에서 공을 보고 임팩트 후 공 보고 이렇게 이런 모양을 자꾸 만드셔야 됩니다. 왼쪽 공 보고 우측 공 보고 왼쪽 공 보고 우측 공 보고 그걸 어드레스 시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해 보시는 겁니다. 자, 왼쪽 어깨 공 보고 백탑에서 공 보고 임팩트에 공 보고 왼쪽에 공 보고 우측 어깨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하시면 좀 더 심플하고 쉬운 스윙 플랜을 인지하시면서 우리 몸의 근육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도 9월 12일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